Kindle.com. 휴가 얘기. 맞아요. 제가 엄마랑 파리를 갔다 왔잖아요. 너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정말 가게 됐네요. 원래는 제가 이탈리아나 그런 데를 가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가보고 싶어서 아예 안 가봤던 그런 나라에 저명 가보고 싶어서 생각했었는데 뭔가 딱 첫 휴가는 파리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 제가 유학했었을 때 딱 그 정리 이런 게 시작하기 전에 그 학교 말레 학교 휴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아빠가 그 네덜란드에 와줘서 그래서 딱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이랑 같이 기차 타고 파리로 여행을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엄청 좋은 추억이 있어서 또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마지막 날에 점심에 밥을 먹어야 했는데 그때 딱 3년이 되나? 그때 엄마 아빠랑 같이 갔던 뭐야 그거 이름이 뭐지? 카스케드? 그런 이름의 그 파이 그런 종류의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런 가게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진짜 3년 만에 다시 갔는데 그때는 유학생으로서 엄마 아빠랑 그렇게 처음으로 파리를 가고 저녁을 같이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 상황이 달라지고 엄마랑 같이 똑같은 가게에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엄청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완전 저한테는 뜻깊은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She was probably just hallucinating.